안녕하세요. 젠지 미드 BDD입니다. 일단 이겨서 기분 좋고 항상 힘든 경기 하는 것 같은데 끝에 저희가 이겨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저희 바텀의 라인전 쪽에서는 되게 잘 때려서 뭐 막 개의치 않고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, 기분이. 지금 메타도 메타고 속도 빠른 게임을 지향하니까 운영적으로 어떻게 하면 빨리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일단은 KT 경기를 보면은 요즘에 블랭크 선수가 동선 꼬아가지고 라인 주도권 잡아주는 갱턴 같은 걸 쓰는데 저희가 그거를 생각 못하고 당하고 나서 게임이 많이 굴러갔었는데 그런 부분이 되게 아쉬웠던 것 같아요. 뭔가 교전 조합이 저희는 뽑혀서 사일러스 상대로 라인전 괜찮고 교전 때 괜찮은 거를 찾다가 비에고를 하게 됐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조금 애매했다고 생각해요. 일단 사일러스 비에고 라인전도 조금 애매한 것 같고 되게 대회에서는 템포가 조금 느린 편인데 연습 때보다는 뭔가 그런 부분 생각을 잘 못한 것 같아요. 대회에서 템포 느리게 교전을 안 하니까 되게 답답했어요. 일단은 아지르도 분명히 힘든 구도가 있는데 오늘같이 이렇게 오리아나같이 막 메이지 같은 거 나오면은 뭔가 질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는 것 같고 그냥 이길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항상 이미 탑 쪽에서 저희가 리신 위치 놓쳐서 사고가 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선택 중에 상대 먹는 거 되게 느리니까 녹턴텔 기다리면서 싸움 덮쳐보자라는 식으로 되게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. 네, 일단 KT가 요즘 되게 잘한다 생각했는데 이겨서 정말 좋고 다음 경기 잘 준비해야 할 것 같아요. 저도 되게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어쨌든 저희 하던 방향성으로 하면은 라인전 체급 차이 나서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. 되게 뭔가 신이신데 되게 깔끔하다고 생각 많이 했고 되게 인상 깊게 본 것 같아요. 되게 깔끔하게 잘하는 것 같아요. 얼굴만 봐도 귀찮고 자꾸 지나가다 만나면 자꾸 귀찮게 하는데 이번에도 귀찮게 하면 일단 저희가 계속 큰 무대마다 저는 뭔가 같은 걸로 진다고 생각하거든요. 뭔가 결국 팀플레이도 안 되고 뭔가 그런 식으로 진다 생각해서 그런 부분 빨리 보완하는 게 제 목표고 가장 큰 목표는 우승인 것 같아요. 일단 오늘 3경기는 정말 할 수 있는 플레이를 다 했다고 생각해서 3경기만 평가하자면은 5점인 것 같아요. 탈 설계 같은 거나 그런 거 되게 깔끔하게 잘한 것 같아요. 그때 경기장에서 할 때 한번 관중분들 없이 했을 때도 있었거든요. 그때도 뭔가 경기하는 기분이 안 들었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엄청 막 꽉 차진 않았지만 결국에 적은 관중분들이 있음에도 뭔가 되게 동기부여 너무 많이 받고 뭔가 이제 드디어 대회를 한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고 온라인 경기를 할 때면은 뭔가 되게 경기를 할 때도 되게 피곤할 때가 많았거든요. 근데 이번에 경기장에서 하니까 피곤한 느낌도 없고 이기면 더 기분 좋고 하니까 너무 요즘 살맛 나는 것 같아요. 일단은 되게 안락하고 승차감이 좋은 것 같습니다. 민경한테 제가 연락을 안 했어요. 사실 제가 원래 누구한테 연락을 안 해서 아마 섭섭해할 수도 있는데 섭섭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아무한테도 연락 안 하니까. 오늘 힘든 경기 이겼는데 다음 경기 꼭 더 보완해서 좋은 경기력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항상 감사합니다.